먼저 첫 번째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여행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대한항공은 오늘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천과 괌 노선 운항을 오늘부터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어제 이 화물 전용 여객기가 1년 5개월 만에 1만 회 이상 운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제적인 여객기를 활용한 결과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 부분의 분기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괌 노선 운항 재개에 따른 이 주가가 어떻게 또다시 탄력을 받을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더 킹의 역기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OTT향 판매 실적으로 이익 훼손은 없을 것이고 공급 안정성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6,3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넘게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특징적인데 20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상의 성장 흐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동원 F&B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긴장 장도가 줄면서 기저 효과로 외식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동원 F&B의 식당, 카페, 이 식자재 납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7% 넘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편의점 쪽에서 4% 가까운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5월과 6월에 강수 등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점포의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호텔의 적자는 축소가 됐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의 매출은 526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이상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